안녕하세요. 배추로 물김치를 담아 냉장고에 두면 마음까지 든든한데요. 국물이 깔끔하고 배추 속잎이 아삭한 배추 물김치 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재료에 대한 내용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 배추 한 포기 2kg짜리 준비했는데요. 배추는 꼭지를 잘라낸 다음 칼집을 넣어 4등분해주세요. 4등분한 배추가 크다면 한 번 더 잘라주는 것도 좋아요. 배추는 절여서 많이 헹구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천일염 한 컵으로 절여주는데요. 줄기 부분에 소금을 뿌려가며 켜켜이 쌓아준 다음 남은 소금은 물 한 컵에 녹여서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뒤집어가며 절여줍니다. 물김치에 들어가는 밀가루 풀을 써줄 건데요. 냄비에 물 700ml와 밀가루 2큰술 넣어서 풀어주세요. 물김치에 들어가는 풀은 농도를 연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풀이 끓어오르면 조금 더 끓여서 뚜껑 닫고 식혀주세요. 뚜껑을 닫고 식히면 풀이 뭉치지 않아 좋습니다. 6시간 절여진 배추인데요. 절여진 배추에 잠길 만큼 물을 받아 헹구어 물기 빼주세요. 물김치에 들어갈 부재료인데요. 배에 양파 반 개씩, 고추, 쪽파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마늘 50g은 다져서 준비했는데요. 육수팩에 넣어서 준비해줍니다. 대야에 생수 2.5L 부어주세요. 여기에 식혀두었던 밀가루 풀을 모두 부어주세요. 보시다시피 풀을 묽게 쓰니까 남는 찌꺼기가 없는데요. 물김치에는 이렇게 해야 국물이 깔끔하고 좋습니다. 국물의 간을 위해 천일염 4큰술 넣어 녹여주세요. 단맛을 주기 위해 뉴슈가 3분의 2 작은술 넣어주세요. 뉴슈가는 취향에 따라 단맛을 조절하며 넣어주세요. 김치통에 다진 마늘 팩을 아래쪽에 넣어주세요. 절인 배추를 차곡차곡 넣어준 다음 쪽파, 양파, 배, 고추도 넣어줍니다. 이제 만들어 두었던 풀국을 모두 부어주세요. 물김치에 들어가는 부재료는 믹서기에 갈아서 넣기보다 통으로 넣어 익혀주면 더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이 될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하루, 냉장고에서 일주일 숙성시키면 더위를 싹 날려줄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숙성된 김치인데요. 배추는 무르지 않아 아삭함이 살아있고 국물은 깔끔하고 시원하게 잘 익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기만 해도 뚝딱 만들 수 있지만 식탁에서는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물김치 오늘 한번 담아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